얘가 뭐예요? 우리 사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어. 그게 뭐냐면 20살이 된 친구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된 생활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아내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음료를 만들어서 20살이 된 친구들 20명한테 선물로 음료를 줄 거야. 너무 좋아요. 우리가 메뉴를 오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? 그치. 우와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개발해서 그 이름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. 짜잔! 우와! 이거 우리 캔버스 섭이야. 우와, 내가 그리는 건데? 맞아, 이거 너가 그린 거 같아. 귀엽지? 우리 여기다 담아가지고 생크림 해가지고 여기 토핑 올려서 이렇게 드리자. 예쁘겠다. 이래서 지금 핫캐리가 부족해. 좀 빨리 내줄래? 오늘 알바 열심히 할게.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네. 그러면 제 재료 많이 있으니까 각자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골라서 넣어볼까? 하나씩 골라서 넣어볼까? 일단 딸기 왜 넣었어? 딸기도 넣어줘. 아, 근데 이거 이름은 딸기를 넣을 거야. 딸기 밥. 이거 넣는다고? 진짜로?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또 넣어주세요. 딸기 우유에 이거 넣어요? 딸기 우유에 이거 넣어요? 아니야. 딸기 우유. 우리 괜찮을까? 맛있을 것 같은데? 아이존 맛이 날 것 같아. 나 돌린다. 기대돼. 과연 무슨 맛이 나올까? 근데 좀. 근데 약간 보라색이 왜 섞여 있지? 언니부터 먹어봐요. 괜찮은가 봐. 야, 생각보다 괜찮아. 다섯 건인데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힘이 되나 봐. 잠깐, 이거 오반데? 잠깐, 우리 접어야 돼. 근데 이게 너무 묽어가지고 지금 좀 더 약간. 이거 선물 아니야, 쓰레기. 제가 이거 보라가 선물이 아니라 쓰레기네. 우리 이대로면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이 우유를 너무 많이 넣어요. 제가 원형이 안 맞아봤는데.